안녕하세요. 영순튜버입니다. 시청자님께서 컴퓨터 소리 잘 되었는지 궁금하다고 메시지를 주셔서요. 카메라로 찍어봅니다. 컴퓨터 소리 잘했고요. 본체 속을 먼지를 다 이렇게 닦아내고 먼지 털어내고 했거든요. 이게 왕건이가 하나 이렇게 어디서 뚝 떨어져 있네요. 자, 걷어내겠습니다. 이 왕건이가 이렇게 먼지가 수북게 쌓여있는 걸 다 치웠어요. 그랬더니 촬영을 하려는데 요 녀석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네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자, 이거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청소 깨끗하게 했고요. 자, 이거 판을 덮개를 씌울 거예요. 이거 덮개 이제 씌우고 이제 저녁에 여러분들 소중한 사랑하는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 만나려면 방송을 열어야 되겠죠. 저녁에 9시에 방송을 열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찍는 김에 영순튜버 제 컴퓨터 책상을 보여드립니다. 제가 쓰고 있는 헤드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저의 모니터 두 개 있고요. 마이크, 그 다음에 키보드. 자, 저의 방송하는 환경은 그냥 요래요.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태블릿 PC 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하나는 노트4 휴대폰, 전에 쓰던 공폰이고요. 요거는 아들이 쓰던 공폰이에요. 그 다음에 모니터 앞에 돼지 5마리를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자, 영순튜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이, 청소 싹 했는데 여기 카메라를 보니까 먼지가 여기 딱 하나 있네요. 자, 제거합니다. 네, 이렇게 컴퓨터 본체 뚜껑을 닫았고요. 영순이 컴퓨터 앞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제 컴퓨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 밑에 요거는 본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바퀴 거치대예요. 본체 거치대. 요거를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요거에다가 본체를 앉혀 놓으니까 너무 편안한 거 있죠. 이동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영순이의 외장 하드. 아주 오래된 거예요, 이거. 여기도 또 먼지가 있네. 자, 여기 외장 하드, 아주 오래된 거예요. 요거는 책상 조립 기구인데 테프로 고정해 놨는데 뚝 떨어졌네요. 다시 테프로 붙여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녁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